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존의 살인이나 귀신이 아닌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꿈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꾸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 또는 사람의 얼굴과 동물의 얼굴 같은 걸 이렇게 합쳐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보면 뭐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과연 우리 그 전 세계의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오게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저 이야기를 조용히 맥주 한잔 드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더 잔혹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좀 훈훈한 것들로 시작을 해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1살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윌이었고요. 보스턴에 있는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에 이상한 기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된 거죠.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돼서 균이 감염이 됐어요. 그 감염이 되면서요, 독소 충격 증후군으로 장기와 각각의 몸들이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와 팔이 점점 괴사되고 있어요. 괴사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팔과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걸 과학적인 단어로 뇌사성 근막염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사성 근막염으로 똑똑한 교수가 팔다리를 잃게 됐어요. 팔다리를 잃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잘라냈냐?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지만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더 썩는 걸 막기 위해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부분에 팔과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만 자르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그에게 팔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항상 자신의 인생 평생 동안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팔을 내 몸에 갖다 붙일 수 있는지요. 2014년에 나타난 그 기증자는 자신의 신원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증자들은요, 이미 뇌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아직 장기가 또는 팔다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증을 하게 돼요. 9시간의 수술을 겪었습니다. 13명의 의사가 투입됐고요. 그에게 팔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의 팔의 그 뼈와 이 피부를 뜯어내서 그에게 붙였어요. 완전 대형 수술이었죠. 그의 팔 이식 수술은 성공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사진으로만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팔이 없었어요. 팔이 없게 몇 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팔을 내가 이식받아서 살게 돼요. 거부반응만 없다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의학적으로 거부반응이 많은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게 되는 거죠.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면역체계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성공이라고는 아직 하긴 힘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붙이고 나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기증으로 인해서 팔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기증에 대해, 이팔 이식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사람은 이쪽 양팔을 이식을 받았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서 보내는 신경들이 아직 손끝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손끝을 쓸수 없어요. 손끝뿐만 아니라 손목 이하까지도 아직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손은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신경이 끝에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팔을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의손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칠 수도 있어요. 정말 발달된 의학기술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온 거예요. 어쩌면 손과 발이 자유로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아니, 손만 뒤로 묶인 채 여러분이 열흘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뒤로 묶인 채 열흘을 살면 밥은 어떻게 먹나요? 누군가 먹여줘야 되죠. 세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빨은 어떻게 닦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의족이나, 아, 뭐, 의팔? 누군가의 그 팔을 이식받았을 때는 여러분은 기본의 생활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됐으니까 행복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는 다리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 다리까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이겠지만 아직 그에게 다리를 기증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의족이에요. 다리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를 치료해준 그 의사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장기나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여러분 몸에 붙이는 걸 생각해 본적 있나요?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손가락을 잃었어. 발을 잃었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요, 장기 이식하면 그 기억도 따라온다던데요. 혹시 옛날에 개 눈을 이식받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청년이 의학기술에 의해서 개의 눈을 이식받았대요. 개의 눈을 이식을 받았는데, 물론 사람이 보는 이 것과 개가 보는 이것은 다르대요. 개는 어떤 부분에서 생명도 있고요. 저도 이게 사실일진 모르겠어요. 아직 의학계에서는 개의 눈을 사람한테 이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도 하는데, 정말 눈이 급한 어떤 곳에서는 개의 눈을 넣고 사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자, 그만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동물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장기나 몸을 이식하는 건 어쩌면 이젠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제가 조사해온 케이스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의 이름은 리차드 노리스입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1997년에요. 이 친구가 총을 가지고 놀았어요. 샷건을요. 샷건을 가지고 놀다가 그 샷건을 실수로 자기 얼굴을 향해
발사하게 된 거예요. 그 샷건이 얼굴을 향해서 폭발했고 그는 코와 턱과 치아 등 얼굴 코 밑으로의 부분을 대부분의 부분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었던 게 그는 생명은 건질 수 있었어요. 샷건이 뭐예요? 총이에요. 총. 총. 총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총을 가지고 놀다가 이 친구가 얼굴에다가 총을 쏜 거야. 그래서 얼굴이 반이 다 나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는 22살에 이 사건을 겪고 39살까지 이 얼굴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살아도 산 게 아니겠네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힘들게 살았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울증도 왔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대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이 코 밑에 부분이 다 나갔는데 그래도 입 부분이 아직은 좀 살아있어서 그래도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다치진 않았나 봐요. 네, 눈이 다치진 않았어요.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늘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녔대요. 총 하나의 실수로 인생을 날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식수술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그에게 기증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기증이 돼야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뭘 기증받아야 될까요? 얼굴이요.